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적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영원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 조약에 의해서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여만이었는데 12.5% 연인원 200만여 명이 이 3.1 만세운동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당시 20여만밖에 안 되고 전체 인구의 1.25%밖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분이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인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구속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의 51.2%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여성들, 피검자 등 65.4%에 이를 정도로 우리 기독교회가 주도하여서 비폭력, 무죄항, 박의 신앙으로 나섬으로 인해서 3.1운동 결과 독립운동에 불을 붙이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이 독립운동이 뜨겁게 불타올랐을 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고 조국 독립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이후로 20, 30%의 교인들이 비성경적인 비리된 예배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절반 정도가 교회를 외면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의 신뢰도가 천주교나 이 우상종교의 불교보다도 더 떨어져 맨 꼴찌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해야 할 교회마저도 불화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통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들은 짐승과 다를 바 당시 종들이 짐승과 차이점이 있다면 말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든 자유를 박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얼마나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의 이익, 감정, 인간관계에 의해서 불화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의 탄압에서 영적인 핍박은 말할 것도 정신적인 박해와 신체적인 폭력과 재산의 강탈과 가정의 폭력, 파괴와 또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능욕과 멸시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통해 일제 원수들까지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종노릇하면서 인내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 서로 종노릇을 하던 이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왔고 번영을 가져왔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주여 하고 우리 육신의 감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빈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어떤 원수도 용서하며 사랑으로 종로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 14절에 온 율법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시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강령 즉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한 바로 거기에 십자가 영적인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이 이념 분쟁에 빠져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이 총회장 된 뒤로 핸드폰 카톡, 뭔 카톡이 까똑까똑까똑까똑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데요. 보면은 목사나 장로들이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을 욕하고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을 욕하면서 그저 이념 분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죠. 저는 이 말씀을요 우측인 보수에도 치우치지 말고 좌측인 신부에도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날 보수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켜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조국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진보는 많은 희생 가운데서 민주화를 가져왔고 복지화를 가져왔고 세계화에 이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이 바치는 두 기둥은 보수와 진보에 더 나가서 영적으로 깊이 보면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일제 잔악무도한 압제 속에서도 그들도 보수나 진보가 있었어요. 독립단체도 보수가 있었고 진보가 있었고 독립군도 보수가 있었고 진보가 있었지만 그들은 조국의 독립이라는 이 절대 절명의 명제 앞에서 보수고 진보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된 힘으로 묶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선교한 데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화와 분쟁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다 보면 내 자신도 멸망당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도 멸망당하고 우리 가정도 불행과 고통이 새어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다 무너져버리고 한국교회 더 이상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이 말씀의 마지막 때 무엇이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고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덮어주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줘도 덮어주고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덮어주고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덮어주고요.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도 덮어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겼던 거예요. 일제시대가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아니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미국의 원자폭탄 앞에서 1945년 8월 15일 그들은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된 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저희 교회도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장로님들부터 모범적으로 싸웠습니다. 아주 고소를 제가 이 그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10년 동안 59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오. 그래서 중앙교회는 고소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고소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 좋아하던 과자 고소미를 끊었겠습니까? 고소미 나를 고소하는데 내가 왜 그 좋아하는 과자 계속 먹어가고 고소당할 것이오. 우리 부목사가 가르쳐줬다. 형님 형님은 왜 고소를 그렇게 많이 당하는지 내가 이유를 알아. 그게 뭔가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시네. 그날로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고소가 덜 들어오고 교회가 천국같이 화평해지고 갑절로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싸울 힘을 가지고 복음 선포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주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더욱이 북녘 땅에도 2,500만 명이나 죽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합심한 역에서 복음 선교의 사명이 바로 3.1운동 지난날의 신앙의 선조들의 영적 교훈이었고 우리가 복음 선포에 입할 때 영적 자유함 속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1운동을 맞이할 때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보다 유관순 열사님이 더 눈앞에 아른거려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생 살아온 것을 보니까 그가 저기 충청남도 천안분이에요. 그런데 1916년 충청남도 공주시의 앨리스 샤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게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또 그가 추천을 해줘서 여학당 보통과에 장학생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해에
이 학당 구등부에 진학하게 됐어요. 그런데 3.1운동을 하게 되니까 나라를 독립이라는 애국심을 가지고 그 만세 행렬에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 통독부에서 모든 학교 폐교령을 내리자 그는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서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세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형사들에게 체포돼서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요. 다시 항소를 해서 경성복심법원에서 3년 선고를 받아서 서대문형무소 가장 혹독한 고문을 하는 그곳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니까요. 이 일본 이 형사들이 너무너무 보기가 싫고 듣기가 싫고 죽이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문을 했던지 살점이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방광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1920년 8월 28일 출소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부모로 돌아가 그 마지막만 옥중에서 순국을 하고 말았어요. 일설이 의하면 유아준 열사 시신을 이 인도 밖에서 가서 봤더니 온 몸이 아주 토막이 나듯이 그 처참한 모습 세상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유관순 열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 우리 조국의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5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생활하며 한국교회 붐을 일으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희생이 없었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유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누렸다면 이제는 아직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북녘 땅의 우리 동족들,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하고 합심하여 복음 전파에 힘쓸 때 우리 남녀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 열방까지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저희 조국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난날 유관순 열사님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땀과 눈물과 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의 독립과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지만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의 3.1운동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저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복된 여생을 살게 하여 쉴 줄 믿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